무더웠던 더위가 가시고 푸른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최근 청와대에서 국내 최대 장애예술 행사인 2024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A플러스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전시에 참여한 장애예술인은 자신의 작품을 관람하고 즐거워하는 관람객의 모습을 보며 자부심과 함께 예술 창작을 위한 동기를 얻었다는데요. 청와대를 수놓은 장애예술인의 작품들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선선한 가을 바람과 함께 지난 27일부터 3일간 청와대 헬기장과 춘추관에서 2024 A플러스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행사는 올해로 16주년을 맞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로 함께하는 국내 최대의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입니다. 이날 한국장애인공연예술단, 장애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예술인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2024 A플러스 페스티벌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후원으로 진행됐습니다. 빛나는 축제, 2024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플러스 페스티벌을 개회를 선언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청와대에서 축제가 열리는 만큼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러분의 우수한 작품들을 보시고 그 매력에 빠져들기를 바라봅니다. 춘추관에서는 장애예술인 옴니버스 특별전시가 열려 다양한 국가의 여러 장애 유형의 장애예술인이 서로 다른 예술 분야 작품을 선보입니다. 한편 특별전 외에도 다양한 예술 전시가 청와대 곳곳에 비치되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예술인들이 주인공이 되어 예술로 세상을 비추는 모습은 모두가 빛나는 축제의 장이 되는데 기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